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이 파동 소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싱커페이션 53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무기를 제작할 수 있어요. 어떤 조합으로 PVP에서 좋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. 그럼 들어봅시다. 걸작은 사거리 선택했어요. 뭐 당연히 사거리 PVP에서 참 중요합니다. 충혈은 활사적 브레이크 선택한 것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무기는 반동 방향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. 그리고 이 충혈 선택하면 반동 방향은 100으로 식을 수 있어요. 그거 참 좋아요. 탄창으로는 투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도탄 탄약 그리고 태구경 탄약. 도탄 탄약은 아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무기는 안정성이 이미 충분히 높아서요. 그래서 제규공 탄약 선택해 봅시다. 이 탄약으로는 적에게 반동 비격 좀 더 심하게 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속성 조합은 이 속성 조합을 선택했습니다. 일단은 이동 표적. 이동 표적은 무슨 효과 있을까요? 조준하면서 와리가리 할 때 기동성 디버프가 있어요. 근데 이 디버프는 이 속성으로 3% 감소시킵니다. 그리고 에이머시에 10점 추가합니다. 그래서 PVP에서 참 좋은 옵션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사거리 확보장치, 이 속성으로는 사거리 좀 버프 시킬 수 있어요. 이런 조합으로는 사거리 거의 42m입니다. 그래서 참 좋아요. 지금 한번 PVP에서 돌아갑시다. 그럼 시작해봅시다. 여러분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마녀 확장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 참 궁금합니다. 그리고 어떤 무기에 관심 있는지. 여기 누가 있나? 여기 누가 있어. 전... 그 수류탄 잘 안 됐네. 아이고 그 아비. 아. 아니 뭐 말하고 싶었어요? 아니 그냥. 위험해요. 저 뒤에 누가 있어. 오! 아니다. 오 여기 있는 거 봐요? 아닌데? 네 여러분 마녀 여왕 확장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에 관심인지 한번 댓글 알려주세요. 전 그거 참 궁금해요. 그리고 여러분 본 콘텐츠를 근데 랍샷 샤이루아 폰노 상대해도 랍샷.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누워 있어. 아 튀어났어. 아, 오호호호, 이게 뭐야 진짜. 아이아이아이. 두 사람 싸울 때 세 번째 사람이 행복해진다. 어디야? 아, 재밌어. 저 뒤에 누가 있나? 와 어이없어. 얘는 무슨 샷건 쓰고 있어? 지가 쓴 샷건은 지금 정말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데. 아이고 오! 아 진짜 컴온 여러분. 난토에서 파워 무기 무시한 것이 매너죠. 제 뒤에 누구 있어? 네 이거 먹어. 가비 전 첫 번째 발사 놓쳐서 그거 아쉬운데. 그럼 여기 누가 있을까? 어 잡았어.
계속 지도를 보고 있어요. 이거는 발사 속도도 빨라서 좀 더 나쁘지 않을 텐데.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펀치 했어 했어. 전 왠지 그냥 140 샷건 있으면 좋겠어요. 나이스. 더 많이 있나? 이건 좀 아이고 기분 나빠요. 전 그냥 방패 써야 했어야 했어. 나 그렇게 힘을 그렇게 하면 되죠. 와우. 아 진짜 아쉽다. 어 여기는 무슨 나리가 있었어. 나 누가 온다? 3분 남았다. 자네가 3등이야. 아, 위험하다. 위에서 군카시스가? 야 이거 봐요. 저는 그냥 조준하면서 충분히 아니 그냥 네 ADS 하면서 충분히 빨리 조준하지 못해요. 헤드 있으니까. 어? 이거 좀 이상한데? 아 이거 상대하자. 진짜? 아뭐 적어도 억제했어. 수리탄이 있었어야 했어. 그럼 억제 할 수 있었을 텐데. 근데 다행이다. 진짜? 오! 아직 뒤에 누구 있겠어? 아 뒤에서 항상 그냥 한 사람이랑 싸울 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온다. 아 근데 졌어 까비. 근데 이거는 참 좋은 발응 소중해요. 추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. 엔캔데이션 다른 무기 사용하고 싶다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